조절을 높이를 조절할 때는 그 좌우 후면과 앞쪽의 좌우 전면에 좌우면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별도의 조절하는 방법은 후면을 조절할 때는요. 여기 록 때는 노브를 먼저 한 두 턴 정도 클러시고 돌려서 돌리게 되면은 회전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고 반대로 이제 돌리게 되면 높이가 올라옵니다. 그러고 나서 좌측과 우측을 번갈아가면서 조절하고 나서 조절이 됐다면 그때는 노브를 이제 잠가주시면 됩니다. 전면은 요 밑에 볼트 너트가 있어요. 너트를 이제 이렇게 제거 이렇게 돌리면 이제 툭 올라가죠. 올라가고 나서 높은 형태를 조절할 때 요걸 잠가줘야 됩니다. 반드시요. 요거를 밑에 너트를 잠가줘야 고정이 됩니다. 이게 로킹 고정하는 볼트예요. 그거는 너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이렇게 풀러지면은 실린더 위에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요 역시도 너트를 풀러주고 나서 위를 높여주고 나서 다시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좌우, 그러니까 전면, 후면, 좌우 사면체를 조절을 해주고 나서 요 너트로서 고정을 하면 이제 반복적인 진동과 흐름에서